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2일자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에서 상당히 사이드카가 발생될 정도로 오늘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이드카는 코스닥 150 지수가 3% 이상 오른 상태로 1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었었죠. 그것이 사이드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한 2시 7분 정도에 한 4%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상당히 상승폭, 물론 좀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만, 코스닥 광풍에 가깝게 지금 랠리를 하고 있다. 역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다는 그 전략, 전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또한번더 확인시켜 드리는 오늘이 또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어저께 옵션 만기일도 지났고요. 다행히도 코스피는 20일에 지지를 좀 받으려는 모습입니다. 거래대금도 조금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은 기관이 코스피에서 1600억 정도 샀는데 외국인이 한 1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동이 한 215억, 360억 정도 매수가 나왔고요. 역시나 기관 외국인이 같이 동반 매수를 해주니까 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늘 또 랠리가 나왔죠. 역시나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반되는지 안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된다. 그 말씀 유효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방송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신고가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신고가 가려면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도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다음 주 예측을 조금 하자면, 코스닥, 좋긴 하나 너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코스닥은 조금 쉬어가고 주초에 코스닥 그 바톤을 이어서 코스피가 기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아마 상단 시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네,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당일 추이를 보시면 코스피는 지수가 좀 빠지던 것을 좀 땡겨줬고요. 자, 코스닥은 4% 가까이 급등했던 것이 좀장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반납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 반납을 하면서 마친 그런 양상입니다. 그럼 개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제가 주로 코스피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 많이 드려서 코스닥의 종목들은 크게 제가 핵심 종목군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뽑아놓은 핵심 종목군에 있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는 크게 없죠. 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방송하고 똑같이 지금 세팅되어 있습니다. 바뀐 게 있으면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짓되게는 방송을 하지 않거든요. 자, 보시면 빠진 거는 뭐몇개 되지도 않고요. 오른 건안 보십시오. 5% 상한가도 하나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29.90. 자, 셀트리온은 11%. 자, 어떻습니까? 이대로 포트폴리오 꾸렸다면 상당히 수익률 잘 나왔겠죠. 여러분도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요즘 제가 쭉 꾸준히 오늘의 주식시황 계속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식으로 방송, 해왔는지 여러분들 복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이러한 종목들, 이러이러한 종목군들 괜찮으니까 이쪽에 집중하셔야 되고 주도주를 하셔라. 그런 말씀들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다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니 저는 그래도 예측이 맞아떨어지니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할 수 있게 되어서 좀 기쁘네요. 자, 그래서 여전히, 자, 제가 괜찮다고 말했던 포스코 오늘 날랐고요. 자, 조선 3인방은 물론 제가 아직까지 매수 시그널을 별로 주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가장 강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현대미포라 했는데 자 그것도 오늘 3.3% 이것이 더 많이 올랐죠 그죠? 자 LG전자는 오늘 뭐 조금 조정받습니다만 뭐
아직까지 추세상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고요. 자, 자동차는 아직까지 뭐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역시나 은행주 개비금융은 보합이고, 신한지주 뭐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이제 증권주 살짝 돌아선다 했죠. 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증권주 제가 나쁘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제 살짝 모양 나오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자, 미래에셋 대우는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자,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좀 올랐던 내수주는 조금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까지 추세 뭐 LG생활건강은 그렇게 추세 깨진 것도 아니고, 아모레퍼시픽이 아직까지 좀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 34만원대까지 강하게 돌파하고 32만 지지받고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자, 신세계 아직 모양 괜찮고요. 이마트도 아직 뭐 괜찮습니다, 그죠? 자, 제약주는 어떻습니까? 제약주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좀 고점권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 제약은 그냥 상한가 가버렸습니다. 신규 매수하기엔 참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뭐 상가를 가버렸네요. 종근당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식시장,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존의 일주일을 좀 정리하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상승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외국인의 강력한 상승세가 필요하고,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세가 들어오면 신고가 간다. 그것이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업종 중에서는 이제 턴어라운드 하려는 건설주 좀잘 보셔라. 증권주도 좀 턴어라운드 하려한다. 그리고 기존의 IT주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자동차, 조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내수주, 금융주 그리고 제약주 강하다, 특히 철강주 중에서는 포스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 전략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핵심 종목들 이렇게 뽑아 놓은 종목들 추세가 어떤지 한번 쭉 돌려보시고요. 자, 닥터K는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자, 우상향하는 종목들입니다. 전부 다 추세 깨진 종목들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LG전자 살아있고요. KB금융 살아있고요. 기업은행 살아있고요. 카카오가 조금 흔들림이 있었는데, 제가 16만원대 매도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재매수 시그널 아직 안 드렸습니다. 아직 더 지켜봐야 됩니다, 카카오는. 자, 포스코 날랐죠, 오늘. GS건설 이제 하루 정도 더 조정받으면 살만한 위치에 옵니다. 이제 신세계 모양 괜찮고요. LG화학 괜찮고, 한미약품 오늘 신고가 갔고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갔고요. SK이노베이션, 자,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SK텔레콤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아직까지 추세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위가 밑에지 않습니까? 저기 위에보다 순위가 밑이지 않습니까? 현대차, 자,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 고스닥 중에 고스닥이 요즘 좋으니까 고스닥 시가 총액 상위 종목 셀트리온 좋죠. 서울 반도체. 자, 서울 반도체는 뭐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일단 시가 총액 상위 종목으로서 이제 반등 타임이 조금 나왔는데, 여기서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면 깨져버리면 좀 문제가 생길 그런 위치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핵심 주도주를 찾아서 공략을 하셔라. 그래야만 수익률이 높게 그리고 성공 확률이 높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